자, 수학의 마지막 세 번째까지만 조심하시면 수학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수학 문제집에는 세 부류의 문제집마다 세 부류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죠? 기초 문제,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있습니다. 또는 A 단계, B 단계, C 단계가 있습니다. 수능에는 이거를 달리 표현합니다.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집을 열심히 풀다 보니까 습관이 고정관념을 만들었습니다. 기초 문제,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중에 문제 양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기본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기초에서 기본을 풀다 보면, 문제집도 풀다 보면 기초 기본 문제까지만 한 100문제씩 돼요. 심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초 기본 문제 풀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그리고 나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 수학은 기초와 기본이 탄탄해야 제실력이라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을 가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에 가면 2점짜리는 3문제가 나옵니다. 3점짜리는 14문제가 나옵니다. 4점짜리는 13문제가 나옵니다. 충격적으로 점수를 곱해보겠습니다. 곱하면 6점, 42점, 52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기초와 기본을 탄탄하게 공부한다면 우리 아이의 자가 만점은 몇 점일까요? 48점에서 완성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럽니다. 전국 단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또는 2학년 말 11월에 모의고사를 종종 봅니다. 그 학생들 전국 단위로 평균 3등급, 문과 3등급 컷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컷이 나오는데 3등급 이러면 아직 지금 어머니들께서는 감이 안 오시는데 상위 22%까지가 3등급입니다. 상위 22%,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반에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상위 22%라고 하면 4등에서 5등, 5등에서 6등 사이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괜찮게 하는 애들 맞지요? 그런 아이들이 문과 2학년 수능 직전 고3 들어가야 될 애들의 3등급에서 4등급 넘어가는 분기점에 있는 컷이 수학이 48점 근처에서 형성됩니다. 즉, 2점짜리, 3점짜리와 일부 3점짜리 계산 실수로 틀리고 4점짜리 찍어 맞추는 정도에서 수학이 형성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바로 뭘까요? 이 분기에 벗어난 친구들이 수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공부해줘야 될 점은 이 52점을 공략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52점 공략, 사실 아시는 어머니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52점 어떻게 공략하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송재열의 공부법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게 강점이긴 합니다. 52점 공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심화 문제,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의 양이 적어요. 한 단원당 해봤자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는 더 적어요. 그럼 이것을 우린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 절대 바로 햇솔루션은 공부시키지만 풀게 하지 말고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푸는 게 꼭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푸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해서 풀어 이러면 안 풀려요.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쳐다봐. 바로 수학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신 얘기죠. 근데 수학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입니다. 왜 수학 선생님이 되셨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수학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느낌, 자기의 과거 기억으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풀릴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라 하면요. 안 풀려요. 그리고 어느 날 돌을 깨우쳐서 종이가 뚫립니다. 그 나이를 뒤돌아봤더니 환갑쯤 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풀릴 때까지 쳐다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풀지 말고 공부하라. 공부는 뭘로 하냐면 해설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해설을 펴보면 됩니다. 자, 문제가 양이 별로 개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10문제다. 그러면은 한 문제당 5분에서 7분 정도 투자해서 문제를 바로 펴입니다. 읽어봐요. 다음 쪽 뭐 문제 쭉 나옵니다. 해설을 바로 읽어봐요. 해설에 밑줄을 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 이거구나.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만하네. 이거구나. 그리고는 노트에다가 한번 씁니다. 그리고 또 노트에다 한번 더 씁니다. 두 번. 자, 어머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푼 건 아니죠. 근데 어머니 공부는 했죠. 맞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문제 내지 15문제, 1시간 내지 1시간 반 투자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기말고사 범위 5단원 해봤자 5일 정도에서 길어야 10일이면 기말고사 범위 한 바퀴 다 돌 수 있습니다. 공부는 했어요. 이제 대충 느낌 알았어요. 거기서 모르는 거 질문해도 돼요. 해설 봐도 이해 안 된 거 질문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풀고 채점만 합니다.
맞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X, 맞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X 쫙 갑니다. 또 한 5일이면 또는 4일이면 갈 수 있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틀린 거를 해설 보고 또 노트에 두 번씩 씁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얘기. 아 맞다! 하겠죠. 그러면서 쭉 두 번씩 써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풀어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틀린 거 위에 이제 동그라미가 생기는 것도 있고 틀린 거 위에 또 틀리는 게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은 갈리는 거예요. 점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문제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설 보고 노트 정리하면서 또 풀어보고 해설 보고 노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XXX 위에 동그라미가 다 완성되면서 이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문제집 안에 내가 못 푸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가게 된다. 결론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떨까요? 이 문제집 안에 이제 다 풀고 어느 정도 논리 과정 생각하는 훈련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가면 틀린 개수가 확 줄어듭니다. 또 풀고 채점만 했습니다. 그 문제집에 또 틀린 것들을 세 번, 네 번 반복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탄탄해져요. 즉, 이만한 풍선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물 새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밴드를 붙여놔가지고 계속 뭘 붙여서 물 새는 게 계속 사라지는 거죠. 그 물 새는 게 사라져서 이 물 유지가 잘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가 된다. 이겁니다.